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 윤 씨는 얼마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본 이후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누군가가 하트 이모티콘이 섞인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 남편은 그 여직원이 원래 애교가 많은 성격이라 회사 사람들한테 모두 하트를 붙인다고 해명했지만 윤 씨는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그동안 아내 몰래 그 여직원과 매일 아침 카풀을 하며 함께 출근을 했는데요. 게다가 얼마 전엔 단둘이 회사 워크숍 답사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윤 씨는 늘 무뚝뚝했던 남편의 모습만 보았기에 남편의 말을 더 믿을 수가 없는데요. 아내 몰래 여직원과 카풀을 하고 하트 이모티콘까지 주고받은 남편. 과연 이혼 사유일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남편이 수개월간 이 회사 여직원과 몰래 카풀을 하고요.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40대 여성이 이제 이혼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사연을 좀 대략적으로 네. 설명을 해보죠. 결혼 16년 차 40대 여성인데요. 아들, 딸, 두 자녀를 두고 있고 남편이 회사원인데 이 아내의 특기이자 취미가 요리입니다. 남편 한 끼 먹는데 아침 한 끼를 그렇게 잘 차려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잘 먹던 남편이 아침밥 필요 없다, 빨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뭐 서로 믿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서로 확인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남편이 화장실에 갔을 당시에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떴길래 그것을 우연하게 보니까 안 봐야 될 걸 본 것 같습니다. 알림창에 빨간 하트로 부장님 하트, 오늘도 정말 감사해요 하트, 사진 완전 잘 나왔네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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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시지를 지금 보고 하트 하트 이거 보고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문자 온 걸 보고 나서 아내는 기분이 안 좋겠죠. 당연히요. 안 좋죠. 네. 이게 누가 보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내도 그거 봤잖아요. 네. 누군데 자꾸 하트 뽕뽕 날리냐 이제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세계는 뿅뿅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물어봤어요. 도대체 유부남한테 누군데 이렇게 하트를 날리느냐 그랬더니 여기 나온 것처럼 회사 여직원인데 원래가 상냥하고 애교가 많은 성격이라서 나 말고도 모든 직원들한테 하트 다 날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저 상냥하고 애교가 많다고 해도 유부남이고 또 직장 그러네요. 상사잖아요. 네. 이런 사람한테 하트를 뽕뽕 날린다면 이거는 아무래도 찜찜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아마 찜찜한 상태에서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아마 하트 안 날렸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남편하고 커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커플을 하면서 같이 출근을 했던 거예요. 네. 아니 좀 네. 김복중에서 얘기했는데 커플하다가 커플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있지요. 네. 네. 그런 경우인데 남편은 이제 40대 이제 부장이고 이 여직원은 이제 30대 미혼 여성이라고 하는데 하트 뿅뿅 날리고 아이고, 또 참. 아침 그렇게 잘 먹던 남편이 안 먹고 아이고. 가고 아침을 안 먹을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직원의 집이 회사 방향 반대 방향이었던 아이고. 거죠. 그러니까 그 직원을 태우고 가려면 네, 아침밥을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다 차가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맨날 차는 청소되어 있고 음료수도 막 구비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주말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놓는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다 여직원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심지어는요. 그 왜 회사 워크숍을 가면 그 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답사를 딱 단 둘이 갔다 온 겁니다. 나 사진을 찍은 걸 봤는데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부인 입장에서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더더욱이 이 카풀을 했던 시점부터 옛날에는 답을 하면 담답형으로 오오 알았어 이렇게 막 했는데 막 하트뿅뿅 남편도 하트뿅뿅을 날리고 부인한테 너무 그 장문의 문자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 사람의 공작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아침에 그 저 일찍 일어나야 돼요. 직원 데려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아침 차가 얼마나 막히는데 그러니까 아침을 못 먹고 갈 수밖에 없네 이 사람. 근데 이런 사실을 알면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정말 나겠네요. 그렇죠. 바람 피는 것도 성실해야지 바람.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명백한 외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혼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남편은 절대 외도 아니다. 우리는 그냥 직장 상사와 멘토 멘티 관계인 거고
회사일 외에는 만난 적 없다. 그런데 사실은 워크숍 간 거는 회사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힘든 거 고민도 들어주고 밥도 사준 건 맞다. 그렇지만은 그런 관계는 아니다. 이혼 생각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예. 거죠.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40대 아내, 아내는 어떤 것이 궁금합니까? 네, 제일 먼저 걸리는 게 하트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남편에게 온 하트 문자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라는 게 가장 첫 번째 궁금한 겁니다. 두 번째, 남편과 상대 여직원에게요,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라는 것이 궁금증 두 번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트 문자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느냐 이 질문보다는 사실 이제 좀 더 해석을 한다고 하면 너무 친밀하게 지내고 사실 연인 관계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렇죠. 이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하나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트 문자 보내는 것으로 해서 연인으로 발달됐다고 더 진전됐다고 지금 아내는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 그 팔짱 끼고 단둘이 사진을 찍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되게 감정적으로 많이 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더욱이 아침밥도 마다하고 특히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평상시 하던 대로 그러면 감정 없으면 하면 되는데 아니 나한테 왜 더 친근하게 대하고 나한테 뭔가 더 잘해준다라는 생각이 들면 심리적으로 그 배반감 때문에 이 사람을 다시 믿고 내가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아요. 네. 근데 팔짱 끼고 네. 사진 찍는 거 정도는 직장 상사하고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주 친근한 사이에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사진 정도로 찍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 단둘이 찍지는 않죠 그때. 그쵸. 단둘이 찍지는 않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찍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성분 두 분이 네. 지금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니까요. 요즘 그렇게 해서 큰일 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네.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문자 메시지,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남편으로서 좀 의심만한 행동이다. 외도의 어떤 징후가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왔거든요. 저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박준 교수님 좀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영 다릅니다. 저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우리 민법에서는 부정행위를 이혼사유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단순히 부정행위가 하트 하나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은 직장 동료와의 카풀이라고 하는데요. 카풀은 카풀의 정의는 가는 길에 같이 가야지 카풀이에요. 근데 이 여성은 완전 다른 데 있어. 그건 데리러 가는 거죠. 그건 카풀이 아니에요. 데리러 가면서 거기 안에 음료수 준비했죠. 하트 뿅뿅 하죠. 밥도 안 먹고 새벽부터 그렇게 남편이 주말에는 깨워도 안 일어나는 남편이 아침부터 나가죠. 이거는 이미 부정행위다. 거기에다가 이 아내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용서해주면 모르겠지만 나 더 이상은 남편과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은 이러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혼사유는 어떤 성관계 간통보다는 더 넓게 봅니다. 그러니까 야밤에 뭐 만나고 통화하고 그런 것들을 법원은 지금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팔짱 꼈던 거 그리고 하트 뽕뽕이거든요. 근데 사실 하급심 판례 중에 어떤 문자 메시지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어떤 판례가 있는데 그거는 보면 우리가 사랑하고 있고 뭘 했고 안 했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예. 팔짱 낀 거 조금 걸리긴 한데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명이 보는 데서는 낄 수도 있는 팔짱 낀 것 좀 확인을 해 봐야 돼. 아이고 예. 너무 부부를 바로 이혼시키지 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카톡을 자주 주고받았느냐 전화를 자주 했냐가 문제인데 저 횟수를 봤을 때 저렇게 하트 뿅뿅 사진까지 보내는 거면 굉장히 자주 연락을 하거든요. 자주 연락한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라고 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내가 원하신다면 이혼해야 된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성분이 딴 데도 계속 하트 뿡뿡하고 가장하고도 하트 뿡뿡 대리하고도 하트 뿡뿡하고 사장하고도 하트 뿡뿡하고 있고 그런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전혀 확인이 안 되는데 이 남성 남편하고만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하트 뿅뿡 가고 지금 뭐 있습니까? 아니 이 여직원이 다른 그 직장이나 그러니까. 아니, 주변 사람한테 다 보내가지고 그 가정에 다 분란이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혼 사유가 되면 싹 다 뭐 열상 이혼 사유가 될까요?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두 분 입장 들어보니까 이혼 사유가 된다 되지 않는다 팽팽하게 이제 맞서는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을 때에는요. 네. 이혼이 전제가 돼서 반드시 이혼을 하면서 남편과 이 내연녀, 소위 내연녀를 상대로 둘 다 고소를 해야 되는데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소송을 안 하고 안 그 내연녀만 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남편과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지 않는데 이 내연녀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연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연녀만 상대로 해서도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박준 변호사 네. 뭐 입장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려면 아내가 관련된 그렇죠. 내용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확실하지는 않다 지금 얘기 아닙니까? 하트 그거 이모티콘이 있잖아요. 없는 이모티콘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 찾아보면 휴대전화에 다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정도 증거 가지고 부부가 이혼이 되고 이혼 사유가 된다 그러면 글쎄요 뭐 최단 변호사하고 저도 그런 문자 한 번씩 하지 않나요? 아, 저는 못 봤고요. 오늘 갑자기 민생 사모님께서 전화기를 한번 열어보셔야겠네요. 좀 하트가 얼마야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 사유로 보기는 좀 힘들고 만약에 이게 자꾸 문제 되면 아마 이 여성분이 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예. 또 남성, 남편도 조심하고 저는 그러면 하트 문자도 하트 문자지만 카풀 하면서 가장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최단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가는 길에 누군가를 태워가면 모르는데 먼 길에 있는 여성을 데리러 간다고 하는 것은 연인 사이에서 살짝 돌아간 거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뭐 돌아가더라 하더라도 연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김복중 교수님이 좀 그 얘기했잖아요. 커플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걸리는 거기 때문에 입증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아내가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속보가 들어오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사건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넘어갑니다.